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주말 시리즈 마지막 경기, 오늘도 정민철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1번에 홍창기입니다. 2번에 지명타자 문성주, 3번 김현수, 4번 문보경, 5번 오지환. 4.68의 평균자 책점, 4승 8패의 성적을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번에 이원성, 2번 장진혁, 3번에 요나단 페라자, 4번 안치홍, 5번 지명타자 최은성. 19이닝을 소화하면서 1.89의 아주 훌륭한 지금 평균자 책점으로 오늘 2승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양경혁 감독은 지금 돌아당긴 타구는 오른쪽, 이번엔 우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컨택이 또 이루어지는군요. 편안하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좋아요. 네. 연속 안타. 3구 타격. 이 타구가 1루에 보석. 그리고 1루에는 공을 뿌리지 못합니다. 오지환 초구를 받아칩니다. 그러나 이 타구가 바운드되면서 2루수를 넘어갔습니다. 3루전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오지환의 적시타. 자, LG 트윈스는 정말 희망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예. 김현수 선수. 밀어냅니다. 1, 2가 정확하게 빠져나간 안타. 와이스를 공략해내고 있는 선두타자 구본혁의 안타. 등번호죠. 3볼에서. 세트볼레. 항공 자세인데요. 예. 그러나 버트모션 바꿨고요. 잘 가져다 냈습니다. 곧바로 1루에 공을 뿌리면서 신민지의 타자 주연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초고 변화구를 그대로 타격했습니다. 왼쪽 가는 타구 페라자가 올라왔고 3루자 스타트 끊지 못합니다. 다소 조금 타구가 좀 짧아졌고요. 네. 예. 들어오기는 어렵죠. 어렵죠. 예. 변화구를 컨택했습니다. 그러나 유격수 숏바운드 이도인이 잡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한화 이글스. 이거 얘기가 투앤투 스윙 삼진. 스윙 또 한 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두 타자 연속 삼진. 들어오는군요. 박동원도 스윙 삼진 아웃. 깜짝 루킹 스윙아웃. 네 타자를 연속으로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 이닝이 막 시작되자마자 페라자가 또 문을 네. 활짝 열어줬습니다. 초구를 받아치면서 우전한 타로 출루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타구 공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번트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공 전환 당겼어요. 허를 찌르는 타구는 이 타구는 페라자가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완벽하게 좀 허를 찌르는군요. 이게 예.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고 예. 빠르게 이제 홈으로 향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고 다시 한번 3루. 목구경 잘했네요. 와 네. 지금은 진짜로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예.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그렇죠. 야. 바로 돌자마자 턴을 예. 해서 예. 빗맞은 땅볼 타고 2루부터 갑니다. 야 최은성 선수가 예. 최은성 선수가 베이스를 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 이게 예. 다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3루 땅볼이잖아요. 그렇죠. 3루 땅볼이면 예. 자, 보시면, 주자 2루 1루 네. 상황이었고. 그렇죠. 보시면 베이스를 비워줘야 돼요. 최은성 선수는. 근데 다시 2루로 기를 그렇죠. 냈고 그걸 못 본 황영무 선수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이스를 밟았으니까 원아웃 투아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아웃카운트 두 개가. 더블아웃이 되면서 이닝이 그렇죠. 끝나고 있습니다. 네. 5회로 가겠습니다. 적절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루키 3진 아웃. 9인때 아직 메이저 경험 없다는 것도. 마운드 옆석 스쳐 지나가는데 막아놓고 1루에 공을 뿌립니다. 원바운드 선구 뒤로 빠진 가운데 그러나 한 베이스를 더 노리기는 좀 버겁습니다. 2cm의 신장. 19 스윙 삼진. 2루에 안착하는 오지환. 자 일단 타자는 삼진 처리해놓고 이제 대타 오스틴을 기용하고 있는 염경현 감독.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오스틴의 타구가 중견수 왼쪽으로 따라붙으면서 잡아냈습니다. 투투. 이번에는 안치홍이 3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단 한 타석도 거르지 않고 켈리를 공략해내고 있는 안치홍. 왼쪽 날카롭게 빠져가는 타운 펜스까지 갑니다. 안치홍은 2루를 지나 인정이로 돌아가는군요. 스윙 삼진호. 예. 이렇게 켈리가 그렇죠. 실점이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앤투에서 잘 받아친 타구. 그러나 아까네. 오! 기어이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화 이글스. 와이스의 첫 공을 받아치면서 박혜민의 출루. 뼈 아픈 이닝을 지나고 난 이후에 선두 타자 역할 완벽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저런 거죠. 그 사이에 1루 베이스를 훔쳤어요. 잠깐 뭔가 좀 루즈해졌던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멀어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그 거죠. 상황을 봤군요. 네. 예. 여기서 보니까 조금은 네. 납득이 되는군요. 자, 양쪽 모두에게 아주 예민한 공 하나가 떠납니다. 스윙 설치라. 대락으로 컨택합니다. 그러나 빠져나갔습니다. 빠른 발의 백혜민은 3루를 지나 홈으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빼앗겼던 리드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는 LG 트윈스. 자. 스트레이트 볼렛. 조금 더 상황은 어렵게 한화에게 전개가 되고 있고. 오른쪽 좋은 타구가 V수 앞에 따르지 않다. 다시 한번 제 역전을 향해 주자를 불러드리는 김현수의 적시타. 동점을 넘어 이제 다시 한번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홀드 6개, 33이닝을 소화하면서 2.18의 평균자책점 승부입니다. 높은 공을 번들어봤습니다. 왼쪽 가는 타구, 3루자 택업 준비. 페라자가 잡고 3루자 스타트. 여유 있습니다. 자, 이 삼진이 필요한 하나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황인데 문비구 예. 선수가 본인 역할을 좀 잘해줬습니다. 9개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2루에 공 뿌려칩니다. 여유 있게 먼저 한차. 이민우 선수가 예. 신경을 덜 썼어요. 네, 지금 이번 이닝 3점째. 오진환 변화구로 컨택했고 막지 못한 타구. 또 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런다운에 걸리는 오지환 선수는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40경기 등판하면서 홀드 7개, 36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낮게 갑니다. 컨디션 좋아요. 예, 네. 이 공을 또 골라내면서 볼넷 박혜민. 예. 아, 이닝을 좀 빨리 막아줘야 되는 7구 승부. 세 타자 연속 볼넷. 10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26이닝 소화했고요. 5.5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구 1루베이스가 비었어요. 세이비에요. 주자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민재까지 들어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LG 트윈스의 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주자들이 다 루상에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좀 위태로운 상황이긴 했는데요. 자, 지금 베이스가 결국 1-2간 또다시 빠져나가면서 또 하나의 적시타. 홍창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밀어붙입니다. LG 트윈스가 이 마운드에는 정지현 선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공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네. 페라자의 타구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정지현을 공략해내면서 페라자 오늘 두 번째 안타입니다. 스윙. 그러나 그 안치홍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왼쪽에 큰 타구가 어디로 넘어갔습니다. 최은성. 최은성의 투런 홈런. 점수가 이제 넉 점 차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안치홍 선수가 기대했었는데 물러난 다음에 바로 예. 예, 보완을 해줍니다. 시즌 18 세이브, 39경기 동안에 2.38 평균자책점. 강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바깥쪽에 멀찌감치 빼는 공에 김태현의 배트가 헛돌고 맙니다. 삼진 아웃. 이재원. 초구를 받아칩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에 들어왔어요. 이재원
타구를 한번 흑금 바라보면서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재원의 장타입니다. 아 빠지는데요. 다시 주자 싸입니다. 투투 볼트 1호. 아 볼이 살짝 튀었습니다. 야 3루에서 아웃이에요. 아 지금 자,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좀 튀었는데요. 보기 드문 장면이 일단 야.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예. 어, 제법 많이 튀었는데 자, 이 정도의 불절이면 박동원 포수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주자 한 명 사라지면서 2루 상황이고요. 김인환의 타구 유격수 잡아서 1루에서 이닝이 이렇게 이번 3연전이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8-4로 LG 트윈스가 오늘 경기마저 잡아내면서 4연패를 끊고 연승, 이번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로 이끌어냈습니다. 네, 중요한 대목에서 켈리 선수가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고요. 예. 터져야 될 공격이 터진 시리즈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승패는 갈리긴 했어도 오늘 켈리나 와이스 모두 오늘 잘 던졌던 그런 경기였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전에서의 양 팀 간의 3연전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저희도 여기서 중계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